그걸요? 네. 그 어떻게 조사합니까? 앞에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니죠, 이제 물어보면 되죠. 여기 하루에 표 몇 장이나 팔려요? 물어보면. 아, 개찰부 같은데. 어, 개찰부에서 물어보면 그거 뭐 무언 영업 비밀이라고 얘기 안 해줘요. 다 이게 툭툭해지죠. 사실 제일 많이 팔리는 데는 신도림역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신도림역인데 신도림역은 다 땅 밑으로 만 다니고 위로 올라오고. 위로 안 올라오고. 위로 안 올라오고. 이게 역세권도요. 이 섰다 가는 데가 있고 흘러가는 역세권이 또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이상 이렇게 봐서 굴른 자리가 이제 그 자리에 이리 앞에 이제 자리를 잡았죠. 네. 네. 그게 또 그때 당시가 또 이제 이 시대 상황이 또 맞아떨어졌어요. 그죠? 네, 맞아요. 피부에 막 관심을 막 갖고 뭐 이런 시대였죠.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네. 이만한 점이 있으면 다 달고 살았다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 제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그것도 복이죠. 그래요. 그 행운이 좀 따랐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네. 그렇게 대박을 치는 상황을 절대로 몇 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아하. 3년 지나고 나니까 경쟁업체들이 우죽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3년? 예. 네. 그럼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네네. 옛날에 점 하나 뽑을 때는 돈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뭐 아주 싸지고 이제 그렇죠. 가격이 내려가고 반도체 값 처음 나올 때 비싸다가 시간 지나면 떨어지는 거랑 네네. 똑같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경쟁이 좋은 거더라고요. 나는 불행해졌지만. 혼자 또 하셨잖아요. 네. 아, 이제 병원을 한 15년 같이 했어요. 사이좋게, 정말로. 어, 야, 15년 동안 종업했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게요. 의견을 합치를 하려고 그러면 얼굴을 봐야 돼요. 병원은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만나겠어요? 맨날 새벽에 만나는 거예요. 아... 잠을 못 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6시나 7시에 회의를 해야 또 9시 반까지 진료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5년을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그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해골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딱 페이닥트 뽑는다는 조건이 하나 대형 병원에서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그러고 갔죠. 아, 대학병원도 들어가셨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 병원 이제 하던 힘든 병원을 정리를 하고 그걸로 옮겼죠.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관리는? 돈이요? 전 돈 벌면 무조건 다 집에 갖다 줘요. 아, 그래요? 집사람이 결혼하고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부인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월급이라 그러면 생활비가 안 돼요. 교통비하고 네, 뭐 네. 그 내 밥 사 먹으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제 그 집사람이 그걸 하는데 하루는 이제 애가 막 퇴근해도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네. 애가 이제 엄마가 오면 그때부터 놀고 뭐 먹고 이제 돼지같이 네. 배 먹고 이제 그러니까 애 생활이 영 너무 엉망이에요. 밤낮이 뒤바뀌는 거예요. 네. 엄마가 잘 때까지도 안 자.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네. 학교 선생님을 네.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 애를 키워야 되는데 네가 그만둬라 그랬더니 마누라가 딱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면 내 생활은 누가 책임지냐. 아. 그래서 각서 써줬어요. 각서 써줬어요. 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진 돈의 절반은 네 돈이니까 그냥 빨리 그만둬라 이제. 각서를 적었어요? 각서를요. 네. 결국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제일 먼저 보시는 건 아내분이시죠? 저는 모르죠. 예. 와, 정말 제가 아내분이라면 은영 아빠. 너무... 어, 뭐야 이게 또. 은영 아빠 저예요. 저 왔어요. 어디야? 이게 처음으로 성유리 MC가 나오시는데 아, 은영 아빠 성유리 씨 좋아해가지고 자기 너무 좋다고 그랬죠? 정말 좋아요? 그렇게? 좋지. 나는 진짜 하미병 씨를 생각하면 진짜 남자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연애할 때나 또는 결혼 초에는 백화점도 같이 가고 마트도 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이제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워하지 말고 부인하고 같이 쇼핑하고 그 시간에 얘기도 하고 앉아서 피자도 사 먹고 그렇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저는 큰 바람은 없고 정말 마트에서 가족들하고 피자 먹는 사람이랑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하미정 씨 힘도 좋은데 이것저것 사서 좀 짐도 들고 저랑 꼭 마트 한번 같이 가요. 아, 그래. 바라는 게 없다 그러시고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은 한 4분 정도. 근데 제가 어떻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좀 빠지는 것도 있어야지. 상남자시네요. 상남자. 매를 부른다 정말. 요즘 마트 가면 남자분들이 이거 카트 끌고 애기 안고 이렇게 다니는 남자분들 참 많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긴 하죠.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네? 마트 가세요?
뭐, 네, 마트로 왜 가요? 아니, 뭐 꼭 가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마트로 왜 가요? 저는 마트로 왜 가요?